D6의 Stock Exchange, 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주제 중에서 D6 부분입니다. 요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사고. Stock Exchange라고 그러면 이건 증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Stock Exchange가 되고 주소는 stockexchange.openc.ai stock-exchange.openc.ai가 됩니다. 그러시면은 권이에요. 권은 움켜진다는 의미예요. 움켜지는 정권은 뭔가를 움켜지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것들 설명을 뭘 코딩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 컨소시엄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항목을 들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탁 익스체인지는 증권 거래소를 코딩하는 겁니다. 증권 거래소를 코딩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증권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증권사와 증권 거래소, 증권사와 거래소를 코딩하는 거죠. 뭐 코스닥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같이 여기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특이한 우리 AI 교육 도시에서 이제 이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AI 교육 도시의 증권 거래소 역할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하는데 물론 이제 무인이고 자율을 입니다. 무인 자율 운영 거래소가 되겠죠.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증권 거래소랑 굉장히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체의 금융 관련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코딩합니다. 시스템으로 코딩한 무슨 말이냐니까 오픈에시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오픈에시와 AI 조합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 그래서 증권 거래소로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뱅킹 그러니까 은행 교육도시의 은행의 연장입니다. 교육도시의 은행수풀이죠. 은행수풀의 연장이고 은행에 있는 예치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스탁 익스체인지에 투자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은행에 대한 은행 개발 은행 모듈의 개발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자로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가 여기 정권 거래 스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은행 AI 교육 도시의 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 요 스탁 익스체인지 모듈을 코딩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운영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모듈의 기본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은행 잔고 예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금은 자동으로 증권에 투자돼. 이거는 은행 모듈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은행 모듈의 역할이에요. 은행 모듈의 역할이고 그런데 개개인이 자신의 리스크 그죠? 하에 스스로 투자처를 결정할 수가 있고 또 거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탁 익스체인지 모듈 이 모듈입니다. 스탁 익스체인지 모듈의 역할 우리가 여기서 코딩할 내용이 이겁니다. 그걸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딩 과정을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은행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 위험을 감당을 하는 게 더 높은 수익을 원해서는 거기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무인 증권 거래 시스템을 코딩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